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리스에 사는 제럴디 하인스 63세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래전에 아일랜드로부터 그리스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2010년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은퇴한 남편의 연금은 1500유로에서 500유로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또 그리고 10년 전에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25% 축소됐습니다. 은퇴한 약사 디미트리스 크리스토 툴라스는 1935년생이고 사망 당시 77세였습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7세 때입니다. 그 날은 2012년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35년 동안 연금을 부었지만 국가는 나의 모든 생존의 길을 막아버렸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하는 것은 거부하는 나는 자살 위해 존엄성을 지킬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평범한 은퇴자는 무책임한 정치, 방만한 국가 재정의 붕괴, 긴축을 강요하는 그런 IMF 처방, 그렇게 가난한 연금 생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은 198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 온 그리스의 포퓰리즘이 낳은 비용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선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민중주의라고 불립니다. 어원은 인민,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인 포플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책의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98년 집권, 터키의 에르도안 2003년 집권, 러시아의 푸틴 2000년 집권, 폴란드의 카진스키 2015년 집권, 헝가리의 오르반 2010년 집권, 이런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퓰리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 1. 권력을 지기 위해 분노를 이용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분노와 현실의 고단함을 철저히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대안을 단박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표를 긁어모았습니다. 특징 두 번째입니다. 권력을 지기 위해서 적과 아군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포퓰리즘의 특징입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우리와 그들로 나눕니다. 아군과 적편으로 나눕니다. 포퓰리즘은 추종 세력만이 진정한 국민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사회가 다양하다는 반다원주의, 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철두철미하게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력을 지기 위해서 기성질서를 명렬히 공격한다. 기득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정치 경제 엘리트를 청산과 대결 대상으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청산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기득권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매도합니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는 유독 엄격한 법치라는 잣대를 들이대 모질게 다룹니다. 네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입만 열면 국민을 찾고 국민의 뜻을 찾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오로지 추종 세력들만을 말합니다.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조차 인정치 않습니다. 이른바 반다원주의적 태도를 취합니다. 국민을 위한다야.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지지 세력에 대한 퍼주기 정책을 활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퓰리즘의 특징입니다. 퍼주기입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쓰고 보자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유형 혹은 무형의 반대급부를 지지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학에서는 후견주의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를 봐주는 거죠. 정부가 후견주의다. 아버지처럼 후견주의 대표주자가 포퓰리즘입니다. 혜택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겁니다. 표를 얻는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현재 탕진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포퓰리즘의 비용청구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에 자살한 사람들이라든지 연금 3분의 1 삭감해서 보았듯이 재정위기, 경제위기, 무역수지위기, 그리고 국가부도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해진 길로 갑니다. 모든 포퓰리즘은. 여섯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집권 이후에도 자신들을 이 희생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상태에서도 늘 박해받는 정의로운 소수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여깁니다. 그리고 실정, 잘못한 것은 외부로 돌리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차베스는 극심한 경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책동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남 탓을 아주 잘합니다. 포퓰리스트들, 민중주의자들은, 대중영합주의자들. 그리고 이전 정권들, 자신들 이전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집권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냅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 근데 사람이 자꾸 같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뇌도 바뀌게 되죠. 나중에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신이 쓰는 겁니다. 모든 지금 잘못된 것은 다 과거 정권 탓이다. 이렇게 돌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의 궁극적 목표는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맞춰서 국가를 재조직, 재창조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 자신들의 진정한 국민은 자기 편입니다. 주동세력,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법제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장기 집권이 가능한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사법부를 포획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사법부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우습게 봅니다.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흔듭니다. 과도한 권력이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권력기관의 개편을 통해서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집중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특징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정권 쟁취나 연장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회주의 전술 전략을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뭐죠? 자신의 강건함,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러나 실상은 포퓰리즘 정권은 도덕적 우위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사람 심기, 정실 인사와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대위민주주의를 경멸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한다. 툭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툭하면 국민이 직접 통치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청원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여론몰이를 좋아합니다. 여론조작을 좋아합니다.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겁니다. 차베스 같은 인물은 국민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밀어달라는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했죠.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포퓰리즘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연출을 즐겨 사용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벤트를 많이 벌립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정교한 계획과 선전과 선동과 이벤트에 따라서 친근한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벤트 정치가 곳곳에 성행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비용청구서를 가지게 됩니다. 비용청구서가 날아올 점이 되면은 국가의 경제는 파산상태나 괴멸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포퓰리즘이 유행했던 그런 국가는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사례를 주고, 오늘 이 시대는 중남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변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